좋은 사람이니까 더 잘해줘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좀 이용할 수도 있고 더 대수롭지 않게 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난 더 상처받으니까 더 위축되니까 더 타인 위주로 노력하게 되고 폭식이라는 부분이 반복되는 거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폭식이라는 부분, 섭식, 먹는 것과 관련된 부분의 어려움은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아주 많죠. 자연님께서 증상도 증상이지만 가정과의 관련도 많이 큰 것 같다. 나도 그랬다. 김선영님은 마음이 허전하신 부분도 있겠다. 지금의 증상도 증상이지만 이전의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경험한 삶의 패턴, 생각과 감정의 패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는 편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짧게 나오지만 결과를 중시하고 남을 위해 참아라 하시고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게 이렇게 무시를 하셨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부모님의 어떤 행동적인 부분이고 나의 마음은 예전부터 어떤 패턴이었는지 이거는 되게 경우에 따라 다르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섭섭하게 하셨어도 나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항상 좋은 모습 보이려고 오히려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또는 뭐 사춘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의 주장을 하면서 반항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예전부터 반복되어 오던 그런 관계가 좀 궁금하고요. 학창시절이나 또 성인된 이후에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패턴은 어떠셨는지 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써주시는 동안에 우선은 폭식을 얘기하기 전에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먹자운인데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먹을 때 어떠세요? 먹는 건 기쁨이죠. 특히나 맛있는 걸 먹는 게 기쁨인 것도 많고 이제 누구랑 같이 먹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트를 하건 친구를 만나건 어떤 모임을 하건 회식을 하건 먹는다라는 게 꼭 있죠.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라는 그 함께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랑 관련이 아주 많아요. 먹는다는 거는 보통 싫어하는 사람이랑은 같이 있기도 싫지만 같이 먹는 건 더 싫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같이 있고 싶지만 같이 또 먹고 싶습니다. 이 먹는다라는 게 심리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느낌, 정서적인 교감, 또 이제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아주 심하게 하는 것처럼 자기 신체에 대해서 이미지가 왜곡돼 있어서 뭐 40kg 미만으로 BMI 17 미만으로 막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뼈가 다 보이는데도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마음으로 어머니를 많이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 발견하는데 그게 음식에 대한 거부로 많이 나타나고 이거는 굳이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뿐만이 아니라 그 불만을 제기할 때 단식을 합니다. 그거 역시도 식사와 심리적인 부분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쪽, 쾌락 쪽으로 추구하는 게 있고 또 반대로 고통이나 이런 게 음식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폭식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울증 진단 기준 중에서도 식사 패턴의 변화라는 게 9개 중에 하나로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을 잘 안 먹게 되거나 자꾸 많이 먹게 되거나 예전부터 부모님이 막말을 많이 하셨는데 공부를 못한다고 뭐라 했을 때 미안해하고 학창시절에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지지를 못 받았다 그래서 항상 혼자 앓고 근데 그땐 부모님한테 죄송하면서도 화가 났었다. 최근 들어서는 내가 왜 못하는데 미안해야 되지? 그냥 화만 나고 옛날에 이해 못 받았던 게 기억나고 억울하다. 아 그러셨군요. 예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이제 부모님의 뭐 막말이라는 행동도 행동이지만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이 저는 궁금했는데 내 마음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 쪽이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을 정도였는데 지지를 못 받았다. 혼자서 알았다. 근데 또 그게 죄송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왜 미안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되면서 화만 났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을이었다. 놀림받는 게 당연했고 나를 지키는 방법을 몰랐다. 부모님이 항상 참아라. 네가 예민한 거다. 라고 해서 항상 참고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학교폭력도 당했다. 최근엔 겁이 나서 그냥 회피하는 편인 것 같다. 아, 네. 참 힘든 경험을 부모님과도 하셨지만 또 대인관계에서도 하셨었네요. 예상했듯이 폭식도 폭식이지만 그 전에 꾸준히 경험하신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곧 또 정서적인 어려움이죠. 지지 못 받은 거 굉장히 힘든 거고 그러면서도 미안한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을이었다. 대인관계 하면서도 부모님이 항상 참아라고 네가 예민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고 참다가 보면 또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학교 폭력도 당했고. 근데 그게 심리적인 어려움이 너무 반복되면 결국에는 그거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선은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렇게 회피를 하는 편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또 짧게 요약하면 항상 타인 위주로 살았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사연에서 다룬 많은 분들의 증상들은 다 다르잖아요, 매주. 오늘은 폭식이고, 예전에는 사회 불안인 적도 있고, 신체 증상인 적도 있고, 뭐 우울증인 적도 있고, 어떤 공포, 광장 공포나 이런 쪽으로 나타난 적도 있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나 대인관계 패턴에서의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된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셨던 공통점들이 있죠. 오늘 사연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예민한 거는 나쁜 게 아니다. 좋은 성격, 나쁜 성격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영상들도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엔 또 부모에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올리는데,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도 그런 거고요. 딸의 어떤 면이 내가 너무 싫어서 걱정된다. 결국에는 내 경험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좋고 나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예민한 거다, 참아라, 라는 식으로 자식 편이 안 되어주고, 남의 편이 되어주고, 자식은 오히려 더 힘들고, 나를 지지 못해주는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되게 힘들면서도 그 힘듦을 또 어필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미안함으로 느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만 대상이 부모일 때는, 특히 부모가 지지를 못해주는 경우에는 분노를 부모한테 표현은 물론 내 마음에 있는 분노, 표현도 안 하는 분노만으로도 스스로 용납이 안 돼서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방향을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나에게 그 화살이 돌아와서 나를 자책하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야 되고, 내 잘못인 것 같고, 이런 패턴이 생겨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남 위주로 살았다라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 이미지가 되는 느낌이 잠깐 들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호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그걸 느끼고,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람이니까 더 잘해줘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좀 이용할 수도 있고, 더 대수롭지 않게 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난더 상처받으니까, 더 위축되니까, 더 타인 위주로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햇빛님 말씀이, 학교폭력 당했는데 성인이 되고 아빠가 TV 보면서 학교폭력 당한 장면 나오니까 너도 저렇게 당했냐고 장난으로 말했군요. 엄마도 그때 그냥 사춘기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랑 우울증을 착각하고 거의 동일시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당사자에는 정말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어를 쓰실 정도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힘든 경험이고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TV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거 자체가 그때의 재경험이 돼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부모는 전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장난을 하는 거죠. 엄마도 사춘기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 또 힘드셨을 것 같고. 결국에는 공부해라로 또 이어지고. 이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잘못된 양육 방식인 것 같아요. 물론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저는 부모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게 안다고 되는 게또 아니기도 합니다. 본인이 또 공감을 못 받고 자란 경우가 많고, 그거를 받은 적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는 것도 많고, 어른이 돼서 지금도 힘들어졌는데 그때 지지 못 받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또 우울증까지 오니까 부모님 얼굴만 봐도 꼴 보기 싫다. 당연하죠. 지금은 근데 부모님이 미운 걸 인정하고 일기장에 욕을 갈기면서 내편 들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도덕적인 잣대 때문에 내 감정이 벽이 쳐지는 거는 악순환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기장에 쓰든 내 마음 안에 쓰든 그거는 윤리적인 거랑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해야지 행동으로는 조금 더 나아진 행동을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할 관계나 일이나 내가 추구하는 삶에 지장이 있으면 그게 진짜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내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관리법이다 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도 혼자서 해결하는 게 너무 지친다. 지지받고 싶다. 그쵸. 지지받는 경험을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내가 위축돼서 남 위주의 패턴에서는 지지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반복하기가 쉽죠. 그게 대인관계, 친구관계든 연인 관계든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선 지금까지의 패턴이 아닌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한 다음에 관계를 맺을 때 선순환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로우시겠지만 섣불리 관계를 막 맺기보다는 혼자서라도 일기를 써서라도 회복하시고, 너무 이게 힘들면 상담을 통해서라도 지지받는 경험을 하셔서 탄탄한
자아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하시면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